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사도 바울 너무너무 흠모하고 또 정말 닮기를 원하는데요. 참 그중에서도 그두 가지 너무나 부럽고 그리고 또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둘 중에 하나 정말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게 정말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인생길 가운데 이 갈짓자 걸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가? 또 저건가? 또 되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뿐 아니고 너무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 이게 참 닮고 싶고 또 부러운 모습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가지 정말 부러운 게 뭐냐? 그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아픔이 있다 할 때, 그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아, 이거 정말 제가 닮고 싶은데요. 사실 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말 그 고난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런 담대함으로 고난에 대하여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뭐 답할 수 있지만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유심히 보니까 그렇게 고난에 초연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 강력한 요인이 뭐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던 당시에 주님께 받았던 강력한 메시지가 이게 고난을 초연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주님을 영접했을 때 강력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사도 바울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주님께서 이 바울을 잘 도와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바울이 잘 숙지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내가 그에게 이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는 걸잘 숙지한 걸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고난에 대한 의미가 잘 부여가 되면은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별로 당황하지 않는 거, 막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아니더라도 막다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의미 부여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이거 광고로 끝낼 수 있는 내용도 거기에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설교 메시지가 되는 거.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광고 같은 메시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영상팀에서 어떤 새벽 부흥회 같은 거를 하고 목사님이 영상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거 언제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영상이 오늘 전할 말씀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면 설교 뒤에 의미 부여해서 보여드리면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광고에 붙여가지고 해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설교 뒤에 오면 어째 의미를 부여했구나. 앞에 보면은 의미가 부여가 안 됐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뻔한 광고 같은 이런 이야기도, 뭐 가평 우리 마을에 이번에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의미가 부여 안 되면 그 그냥 광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되면은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났다, 밥 먹었다, 회사 갔다, 퇴근했다, 잤다, 끝. 하루 그냥 그 하루 그냥 소일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이지만 거기에 내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 얼마나 풍성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솔직히 이게 29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주로 28절만 쏙 인용을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곧 짐은 내가 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그 멍에는 내가 내려주지만 지금 네한테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명의 멍에를 지워주겠다. 이거 혹 때려왔다고 혹 붙이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게 이게 이 십자가 어마어마한 멍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30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책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 30절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 30절 이게 작동이 되면 진짜 사명의 멍에가 얼마나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가를 맛보며 사시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그냥 막 맨날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그냥 그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가 너무 부럽다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갔다. 이건 사명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30절 주님께서 하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의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주님이 지워주시는 그 사명의 짐에다가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 구현이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막 일복을 막 갖다 들이퍼부어 주시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일도 사실 이 양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또 짐을 더 붙여가지고 지난 8년 동안 뭐 한 번도 이 생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삶이 어떡하지? 게다가 이제 또 가평 우리 마을 그래서 그 귀한 헌금을 주시고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교회 수양관처럼 지으면 내가 이거 죄 짓는 거다. 그 짐도 엄청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림센터 이게 사회화는 한국 교회와 사회를 환원하는 거, 이 짐도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피 같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저 드림센터를 뭐 그냥 마음한테나 줘서 되겠습니까? 호적 보니까 막 우리 아들한테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막 너무너무 무거워서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부교역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만 수도 파수 운동이 잘 끝나고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완공이 되고 드림센터를 다 이제 잘 환원하고 나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거 파트타임이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지쳤다고도 자고 나면 또 괜찮고 지금 막 월화수 뭐 제가 참 괴로운 게요. 주님도 너무 하세요. 꼭 오늘 새벽에 그동안 준비했던 게 제가 보고 이게 적절하지 않네. 오늘 이 본문도요. 원래 하기로 했던 본문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본문을 바꾼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서 막 그냥 막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쯤쯤에 그냥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면 되는데 계속 아침마다 이게 본문이 바뀌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할 짓이 아니야 이게. 오늘 막 새벽에 막 가슴도 답답한데 지금 잠은 모자라고 또 무슨 말씀으로 설교할까 해가지고 뭐 스데반으로 갔다가 뭐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으로 갔다가 시편으로 갔다가 막 계속 새벽에 그렇게 하고 지금 급하게 만든 그래서 아까 이 자매가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설교가 끝나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피곤에 쩔고 지치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자주 지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돼요. 오죽하면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거 하나만 제가 하게 된다면 이거는 파트타임으로도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일주일에 이틀만 쓰면은 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인간적인 그 나약하고 이 죄성으로 오는 그 짐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고민으로 꽉 차 있는 그것들은 드러내 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의 동역자 엄청난 사명의 짐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든 숨쉬는 것 하나까지 해도 우리는 의미 부여가 있어야 돼요. 의미 부여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참 내 이 보잘것없 나에게 주신 참 놀라운 주님의 선물 같은 사명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면은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었다고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항상 제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회복이 너무 빠른 거예요. 회복이 뭐 지쳐 보이다가 또 괜찮아지고 또 괜찮아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그 고난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일어나는 거거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희숙 여사 일본 강점기 때 그 악한 사람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고 그런 끔찍한 고난의 길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안희숙 여사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복음을 위한 진리 사수라고 하는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니까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냐 강철 같은 남자들도 다 넘어지고 다 변질되고 하는데 그 가녀픈 여성으로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에스드라는 구약 인물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도 사촌 오빠 모르드개로부터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사명을 부여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걔가 겪어야 했던 감당해야 했던 고난은 뭐 이루 말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주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막 읽는데 막 숨이 막 턱턱 막히지 않아요? 그게 답니까? 어디?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 그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사명에 주님이 부여해 주신 의미가 부여되니까 그거를 감당해 내면서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나약함은요, 걸핏하면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막 걸핏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 불친절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는 거, 숨 쉬는 거 하나하나 이게 다 주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에 대한 의미 부여의 발걸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뒤척뒤척 하는 것도 내일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고 밥이 안 먹히는데 억지로라도 물에 말아서 그냥 꾸역꾸역이라도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고 막 간식이 먹고 싶고 치킨 다리 하나가 막 먹고 싶어서 눈에 치킨이 아른아른 거려도 그거를 참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컨디션 좋은 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모든 내 삶에 의미 부여가 일어나고 저는 영화를 무지 좋아하지만요 그렇다고 막 보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 설교에서 이게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영화만 제가 골라서 봅니다. 바람 쐬러 가는 거, 쉬는 거,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누구를 만나 대화하는 거, 우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은요 정말 빨리 믿음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게 놀라운 의미 부여로서 다가가면 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참 이 은혜를 내가 좀 일찍만 받았더라면. 그 불면증을 겁을 내면요 반드시 불면증의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불면증이 두렵지 않거든요. 뭐 지난주에도 겪었고 그전주에도 겪었지만 잠이 안 와요. 또 어떨 때는요 뭐 새벽 1시에 눈이 떠지고 뭐 좀 일찍 자긴 했지만 초저녁에 또 뭐 2시에도 눈이 떠지는데 난 그게 두렵지 않아요. 12시 일어나면 그냥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잠 다 깼는데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다시 자려고 애쓰면서 양 한 마리, 양 2,500마리 막 계속 그러면서 그게 되게 난 어리석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이 떠지면 양 세지 않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교회에 출근할 때까지 뭐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뭐를 해도 저는 그게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저는 불면증이 오고 잠이 안 오고 잠이 일찍 깨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안 와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초저녁에 어떡하다가 눈이 좀 떠지면은 아, 이게 불면증인가? 이게 이렇게 이제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불면증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도 유튜브에 어떤 의사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 잠 안 올 때는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뭐 장난치나 그랬지만 전 그 의미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의미 부여로 해버리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가치 있는 삶의 길을 위한 대가 지불이구나, 그렇게 그 고난에 대하여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버리는 사람하고, 조그마한 아픔이 와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겁을 내는 사람하고, 사단이 누구에게 그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고난과 관련한 의미 부여가 잘 된 사도 바울이 가진 너무나 성숙된 그리고 또 복된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의미 깊은 말씀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과장인가?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결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놀라운 것, 그는 그 고난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요. 하시고 뭘 의미합니까? 의지가 강력해서 바울이 그것들을 견뎌낸 게 아니고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이 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좀 되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것에 자꾸 주님의 의미 부여를 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일어날 건지를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이런 인간적인 애쓴 말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하심이 있다, 이걸 좀 맛보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똑같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5절 6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을 여기서 밝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는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 중에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이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게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의 수많은 환난과 어려운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십자가 정신이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이 힘든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어려운 그 장애물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실제로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작동되고 있느냐고요. 그 작동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벤츠 사놓고 맨날 기아 중립에 놓고 엔진 소리 들으려고 벤츠 사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아를 일단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퀴하고 이 기아가 맞물려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정말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게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런가 하면은 다루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자기가 놓여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의 강력한 특징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저 탐욕 덩어리, 욕심 덩어리, 그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뭐 희생 희생 사랑 사랑 아가페 아가페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오늘 이 현실은요, 한국 교회가 중병이 들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저 같은 목사들이 입에만 발려있는 그냥 어디서 벗겨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설교하고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라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냥 그 나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강력한 특징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해요. 일만서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고 저는 여러분을 좀 불신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도 이건 100% 불가능하다. 무슨 제주로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을 파송하겠나? 누가 이 말을 듣겠나? 자, 여러분 앞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지금 보여지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직 9개월이 남았고 이제 29개 교구로 나간 게 오늘이 시작인데요, 거의 대세가 29개 교회로
옮겨가겠다고. 그 제가 어떤 순장님이 막 너무 여건이 어렵고 해서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남으시라고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대세가 다 가는 분위기인데 남으면 완전 왕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제가 좀 불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분당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멋지게 성공해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본능은 내 교회만 커지면 돼요. 2만 명, 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서 히딩크처럼 내년까지 목표가 4만 명입니다. 8만 명입니다. 10만 명 한번 돌파해 보시겠습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교회가 커지면 항상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을 아파해야 돼요. 내 교회가 자꾸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담이 돼야 정상 아닙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성도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차 몰고 가는 데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이름 불러가면 다 축복을 했습니다. 상가 교회 하나하나 제가 다니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사신다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정신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위하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의 이 정신에 대한 실천사항을 오늘 본문이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두 종류의 위하여가 있는데 첫 번째 위하여는 너희를 위하여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요 정말 철저하게 너희를 위하여의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해에 제 마음을 그냥 아예 휘어잡은 말씀이 이게. 이게 제 신학교 1학년 때 이민생활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외로워 막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삶과 죽음,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결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장수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막 그냥 이번에 우리 여준사님 다섯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사명이 다 끝나시는구나.
진짜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힘을 내기로 작정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예요. 바울의 말이 옳습니다. 이까 세상에 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뭐 오래 살려고 그러고 있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살아야 될 명분이 있다면, 바울의 결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강하게 말한 게 이거예요. 신학교 나온 우리들 일자리가 필요해서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희생으로 필요한 겁니까?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 많아져서 그들 일자리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한 교회라서 이제 난 정년 보장 누가 날 쫓아내겠냐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몰아치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몰아치는 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솔직히 그는요,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뭐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뭐 그런 역할을 맡아 그 호화로운 수상궁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였지만, 자기 조국에서 들려지는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서 그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의 애통함이 보이지 않는 게 그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그 호화로운 그 모든 기득권 그 생활 느헤미야가 다 내려놓고 참 자기 동족과 같이 그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던 그 모습.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뒤져서 정말 첫 메시지부터 너희를 위하여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냥 풍족하게 쓰시고 막 여유 있게 쓰시고 막 애들한테도 막 넉넉하게 주시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거는 좀 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좀 유익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창고를 열고 이런 삶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너희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위하여는 교회를 위하여예요. 교회를 위하여의 삶. 자,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계시록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일곱 별, 일곱 금 촛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는 바로 앞에 나오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지금 주님이 뭘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계시록 서두에 강하게 못을 박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주님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이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여러분, 막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막 내키는 데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막 열받으면 뭐 언제든지 그냥 뭐 이까지 교회 뭐 욕하고 나가면 되지. 막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모든 회개해야 될 무서운 회개 중에 가장 무서운 회개가 교회를 우습게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목회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 개척 하나 하는 여기에 자기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떨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목회자,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성도, 교회 알기를 아주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 장로, 이게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스물아홉 교회를 이제 4월 1일 이 교구로 시작을 하면서 왜 두 주 전서부터 제가 그렇게 그냥 누우면 잠을 자는 제가 왜 지금 잠을 못 자는 겁니까? 교회 하나하나가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온통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이 교회를 위한, 제가 29 예비 목사님들한테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외부의 소식, 열네 목사님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 잘 모른다고. 그러나 몰라도 괜찮다고. 여러분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이전에 뭐 싹꾼이었는지 진짜 종이었는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난 몰라도 괜찮다고. 여러분 이전에 어떤 목회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니냐. 4월 1일서부터 올 연말서부터 신학교 나온 목사 일자리가 없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목하고 계시는, 그래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 내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 던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깨달음을 얻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결단이, 그게 골로새 1장 24절의 정신입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요 은혜 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저 울며 기도하고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기도하고 뭐 그냥 우울했던 거 다 없어지고 다 좋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났더니 막 그냥 내 마음에 그 찝찝하던 이것들이 다 해결이 돼, 다 좋습니다. 어제까지 그랬다면요 오늘부터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이 두 가지 위하여를 놓고 전 나 자신에게만 급급한 이 좁디좁은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져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그 신실한 자녀들, 너희들이 참 우리의 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이찬수 목사가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일이, 그저 신학교 나오고 개척한 그 일대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너무 이번에 제가 이 찬양이 마음에 너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29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감격하며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사모함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며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우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사명을 주십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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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저 뭐 눈 뜨니까 숨이 쉬어지네 그래서 사는 거 아니고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세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오늘 당장 죽어 주님께 가는 게 내게 더 유익하겠습니다만 저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살기 원합니다. 건강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이 땅을 발딛고 힘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넷째 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무기력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무기력해 우울하고 무기력해 그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있던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용소 숨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